조계종 육교구본사 마곡사가 을미년 보살계 수괴살림 대법회를 6일 입재해 사흘간 봉행하고 어제 회향했습니다. 어제 회향법회에는 정계아사리 통도사율주 해남스님, 교수아사리 광덕사회주 철웅스님, 갈마아사리 대각사회주 보성스님 등 삼사칠증과 사부대중 천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정계사 해남스님은 보살계를 통해 늘 계율을 지키고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불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은 깊어가는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불자들의 신심을 고양시키고 진정한 불자로 거듭나는 계기로 열게 됐다고 법회 의미를 밝히고 마곡사를 찾는 불자와 탐방객 모두가 행복하기 바란다고 축원했습니다. 보살계 수계 법회와 더불어 부대 행사로 금호 문도전 불교 미술 전시회, 동아스님 한지공예, 광현스님 민호 다프전 등이 진행돼 가을 사찰의 분위기를 더했습니다.